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트를 뮤직으로 바꾸는 그런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뽑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음원은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원을 제작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빠르게 가볼게요. 네, 아직 목소리 회복이 안 돼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인트로 영상이 좀 생뚱맞기도 했죠. 네, 오늘 바로 소개드릴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음악이고요. 이제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은, 네, 스테빌리티 AI에서 만든 스테이블 오디오라는 그런 툴이 얼마 전에 생겼어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AI 뉴스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 또 뮤직 젠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디오 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효과음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짝 들어보면서 내용을 익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악 장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그래도 퀄리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처음에 이제 가입하게 되면은 20 크레딧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한 달마다 20 크레딧씩이 주어지고요. 유료로 사용하게 되면 500 정도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음원 길이도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료 같은 경우는 상업적 이용이 안 되고, 이제 유료를 사용하셔야만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 적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45초까지니까 이렇게 내리게 되면, 자, 짧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10초까지만 할게요. 10초까지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곡마다 이렇게 1크레딧이 줄어들게 되죠. 이 UI 화면을 보니까 이제 클로드와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색깔 같은 게참 비슷하죠? 클로드와 색깔이 너무 동일해요. UI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네, 음악이 생성이 됐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장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다운받아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20 크레딧이 다 소진되고 나면은 유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UI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오디오 이펙트라든지 그런 것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떤 악기의 솔로 그 음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마 제작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음악 퀄리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프롬프트만 잘 작성하면은 음원으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용이 정말 부담이 된다 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설명할 부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에 대한 소개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메타에서 나온 오디오 크래프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거 역시 이제 텍스트를 사운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텍스트 뮤직도 물론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뮤직 젠이나 오디오 젠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샘플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휘슬 부는 그런 뭐 그런 것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사이렌 소리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뮤직 젠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이것도 괜찮죠? 네, 이 부분을 아까 이제 복사해서 스테이블 오디오에서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어떤 음악의 분위기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무료 사용도 괜찮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디오 크래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다 제가 링크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인스톨 과정을 통해서 직접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콜앱을 통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하는 과정이 좀 녹록지가 않아요. 설치하고 났더니 잘안 됐는지 작동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쉽게 사용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 피노키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상단에 뜨게 되는데요. 네, 이거 들어가 볼게요. 원터치로 인스톨하고 실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코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자,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보면 이제 피노키오 앱이라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현재 깔린 게 저는 이제 이건데요. 이거 말고 이제 찾아야 되겠죠. 오디오 크래프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오디오 크래프트를 한번 쳐볼까요? 이걸 해서 한번 디스커버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치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하게 있죠. 내리다 보면은 쭉, 오디오 그라디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설치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인스톨을 하게 되면 이제 원큐에 가능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통해서 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아, 정해진 경로로 이제 설치가 되는데 여기 인스톨을 이제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용량이 꽤한 5기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용량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너무나 편하죠. 아무것도 몰라도 이제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시간만 참고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떴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스타트 오디오 젠 혹은 뮤직 젠을 하게 되면 이걸 하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브라우저에 그라디오 UI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네, 바로 이렇게 떴죠. 네, 보면은 이제 이걸 콜앱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이제 PC에서 설치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한번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럼 뮤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그대로 넣어서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같은 경우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용량 차이라든지 어떤 학습 모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멜로디 같은 경우가 멜로디가 좀 강조된 부분이 있었고, 뮤직젠 라지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의 그런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각각 선택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오디오를 하나 넣어서 또 다른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재창조하는 그런 거를 여기서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대로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 값 그대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완성이 되었고 들어볼게요. 네, 시간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120초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간단하게 10초 괜찮죠? 이것도. 네, 프로그램만 깔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피노키오에서 자, 여기 돌아가서 우리 오디오 젠을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닫아주고요. 닫은 이후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좀 다르죠? 좀더 간소화된 모습이고요. 여기 어떤 걸 할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 치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체가 소리가 나는 거긴 한데, 네, 이건 뮤직젠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잘 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음악이나 음원 효과 등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아직은 남아 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트랙시라는 사이트인데요. 가입도 간단하기 때문에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인업을 통해서 구글로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가입하고 나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면은 여기서 트랙시 크리에이트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롬프트를 적용할 순 없지만 이제 여기서 뭐 재즈 펑크 음악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또 길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초. 그리고 이것만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들어볼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은 이제 세이브를 통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내가 생성했던 음악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주게 되면 다만 여기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하셔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사용은 가능한데 어디에 올릴 때이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셔야 한다는 점, 이점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랙시란 사이트도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알아봤고요. 제가 알아본 AI로 음원 생성하기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또 살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